저번에서 지호와 정희는 귀석과 실랑이를 벌인 후 지호의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신 세탁소에서 달콤한 데이트를 하게 된다. 반면 귀석은 속상한 나머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귀석은 정인의 언니인 서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정인이하고 많이 안 좋아요. 정인이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정인이하고의 사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 근데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정인이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해 보이나요? 설마 그걸 말려달라는 건 아니죠? 정인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근데 이런 건 옆에서 나선다고 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보고 있다는 사람이 아이가 있어요. 미혼부예요, 미혼부. 정인이 설득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걔 지금 이성적인 상태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기석의 말에 서인은 놀라게 되고 한편 지호는 혜정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또 누구한테 돈 빌려주려고 그러지? 아니야, 아버지한테. 갑자기 왜? 물 좀 훔쳐먹었거든. 그지, 딱 한 잔 마신 거야. 한 잔을 아주 그냥 대접으로 마셨나 봐. 뭐길래 30만 원이나 보네? 술. 소주만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 언제 이렇게 맛있지? 아이고. 엄마한테 입막음요. 뭔 소리야, 다. 혜정이 퇴근한 후 늦게까지 약을 제조하던 지호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건투를 빈다. 반면 정인 또한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 기석 씨 만났어. 우리 집으로 좀 와. 그래? 나 지금 언니한테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맛있게 먹어. 한편 기석은 서인과 커피숍에서 헤어진 후 평소 자주 가던 술집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게 되고 반면 서인의 메시지를 받고 영주의 집에서 급히 나온 정인은 건물 1층 현관에서 우연히 지호를 만나게 된다. 아마도 기석의 마음은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기 힘들 뿐더러 유지호라는 분노의 저편에 공허함과 외로움까지 사무쳤을 것이다. 그런 지호는 언니의 메시지로부터 불안해하는 정인의 손을 꼭 붙잡아주게 되고 반면 정인은 언니인 서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처음엔 상상조차 안 했어. 기석 오빠하고 헤어지건 말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꿈도 안 꿨어. 근데 자꾸만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는데도 더 달라붙었어. 내가 그 사람이 좋을 순 있지. 그건 이해하는데. 은우야, 이름이. 나 너 누군지 알아. 은우지? 아빠 누구야? 누굴 것 같아? 은우가 맞춰봐. 엄마? 이 감정이 그 사람이 좋아서인지 그냥 아이라서 느끼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은우 공룡 좋아하지? 공룡 좋아한다던데. 아니야? 좋아해요. 짠. 나는 용서해 주는 거야? 당연하지. 왜 당연한데? 아빠니까. 은우가
예뻐. 선생님! 어, 은혜야, 잘 있었어? 선생님,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어? 언제부터였는지도 잘 몰라. 이미 예뻐하고 있더라고. 아니, 맨날 똑같지 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뭐 별일 있겠어? 형은? 미안해. 진작 말 못한 것도 미안하고. 미국 생활이라고 다르냐? 회사 가고 애들 케어하고 그거지 뭐. 속상하게 만든 것도 진짜 다 너무 미안해. 네 형수가 얼마 전에 아버지 한번 들어오시라고 전화했는데 너 결혼시키고 오신댔대. 드디어 허락하신 거냐? 언니. 웬만하면 이제 해라. 놀 만큼 놀았잖아. 속상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아니, 형은 어떻게 결혼했었지? 아버지가 반대 좀 하셨었잖아. 나 임신했어. 포기하려고 했었어. 너무 가혹하잖아. 아, 그땐 엄마가 계셨으니까 엄마 믿고 미국으로 튀었지. 죄 없는 아이를 형벌이라고까지 생각했어. 그랬었구만. 옆에서 좀 챙겨줘야 되는데 형이 돼서 미안하다. 아이, 뭔 소리야. 그때 넌 어떻게... 더 끌지 말고 결혼해. 그러다 누가 체감을 어떡할라 그래. 니네 잘할 거야. 잘 해낼 거야. 내 눈엔 질려도 남들 눈엔 이뻐 보이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게. 꼭 그래야 돼. 언니인 서인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정인은 지호의 아들인 은우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보금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그런 기석 또한 미국에 있는 자신의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자신이 처한 고단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끝으로 처음부터 이 둘의 관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지호는 과연 다음화에서 또 어떻게 행보를 이어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